항상자분 발활 인성 분선하야 무고금 치우지 수원을 성인은 하고로 독이 성인이며 아즉 하고로 독이 중이냐 양육 지불립하며 지불명하며 행부독이라 지지립과 지지명과 행지독임 개체아이니 기가타 구제리요 아년알 순하이냐며 여하이냐오 유위제 역약시라하시니 아역당 이 안지희순으로 미법이니라. 당자는 마땅당자지요.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면서 말하기를. 인성 본선하야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해서, 본래 다 선해서, 무고금 지우지 수원을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숫자는 다를 숫자죠. 다름이 없거늘. 성인은 하고로 독이 성인이시며 성인은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홀로 그죠? 유독 성인이 되시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되시며 아직 하고로 독이 중이냐? 나는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유독 중인이 되는가? 일반 사람이 되는가? 양유지불립하며 지불명하며 행부독이라. 이 양자는 참으로 양자입니다. 참으로 지불립 뜻을 세우지 못한 대로 말미암고. 그죠? 말미암을 자요. 즉,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불명, 아는 것이 박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아는, 알지자로 썼지만 사실은 지혜지자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혜가 박지 못하기 때문이고, 행부독이라, 행실을 돈독히, 독실하게 하지 못하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 오직 이유는 세 가지뿐이다라는 거죠. 첫째는 뜻을 세우지 못했고, 둘째는 지혜가 박지 못했고, 세 번째는 행실이 독실치 못했기 때문이더라. 지지입과 지지명과 행지독이 뜻을 세우는 것과 지혜를 밝히는 것과 행하기를 독실히 하는 것이 개체아이니. 이세 가지 조항이 다 나한테 달려 있을 따름이니. 기가타 부재리요. 어찌 남에게서 구할 수 있겠는가? 아년이왈 수는 하이냐며 여는 하이냐오? 유위제 역 약시라 하시니 아년이 말하기를 순임금은 하인 어떤 사람이며? 에이 순임금은 누구요? 나도 하면 저만큼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는 하이냐오? 그럼 나는 또 어떤 사람인고? 유위자 함이 있는 사람, 즉 그걸 하는 사람은 역약시라 하니 또한 이와 같게 될수 있다. 나도 노력하면 순임금처럼 될수 있다라고 늘 아년이 입버릇처럼 했단 말이죠. 그랬으니 아역 당이 안지 희순으로 위법이니라. 나 또한 마땅히 안지희순, 여기 희자는 발할 희자예요. 즉 안지희순이라는 거 뭡니까? 안연이, 즉 안자가 순임금처럼 될 것을 희망했던 것, 그것으로써 나는 법칙을 삼고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자 같은 분도 공자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출발점을 율곡 선생님은 뜻을 순이금처럼 되겠다라고 뜻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죠? 이장 전체가 이제 입지장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